사실은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은 무슨 병을 얘기하느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많이 알려진 관절염 특히 물맛이 섞은 관절염 갑상선염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파킨슨병 녹내장 망막박리증 건성피부염 이런 수많은 질병이 자가면역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부전증, 콩팥이 자꾸 나빠지는 병, 자가면역성 비염, 자가면역성 감염, 또는 자가면역성 비열, 이 병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이런 병들을 통틀어서 자가면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면역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무슨 세포로 불렀습니까? T세포.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 T세포 안에 유전자, 그 프로그램이 입력되기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해치는 적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T세포는 이 공격력이 아주 강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면 그 암세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T세포들 중에는 이 T세포들 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T세포들 중에 이제 T세포라고요. 이 T세포가 이런 특별한 T세포, 즉 사령관 T세포가 있습니다. 사령관. 이 T세포를 우리 의사들은 T-reg, regular, 조정하는. 이런 사령관 T세포가 있고 밑에 여러 종류의 부하 T세포가 있습니다. 참 이 몸 참 희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령관 T세포가 지시하는 대로 그런데 이 T세포는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공격하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공격해서 죽이고 그래서 이 T세포가 작동을 잘하고 강한 암, 암이나 간염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약하면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T세포가 아차 잘못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도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병을 자가면역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은 내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아마 이 사령관 T세포가 뭔가 올바른 지시를 안 해서 여기에 유전자의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도 유전자의 어떤 변질이 생겨서 이 T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적을 공격하지 않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 T세포의 공격력은 뭐 암세포나 그렇죠?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나 공공판이나 또는 암세포 암세포를 공격하고 또 뭘 공격하는가 여러분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
남의 공판, 남의 간, 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 그 이식된 이식 장기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는 것을 거부반응이라고 합니다. 거부반응. 기세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어? 이거 누구 간이야,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그런 거. 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무슨 약을 주겠습니까?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네. 왜요? T세포가 너무 건강하면 와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다 파괴해버려요. 그 비싼 돈 주고, 예, 갖다 붙여놓은 콩팥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면역 억제제, T세포를 죽여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에 잘 걸리겠습니까? 암에 잘 걸리죠. 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걸 잘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환자들이 있어서 암 발생률은 그 4배에서 어떤 통계에는 그 10배까지 암 발생률이 자, 그런데요, 이 T세포라는 세포는 참 묘합니다. 참 묘해요. 뭐가 그렇게 묘하냐? 이 T세포는 여러분의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면 T세포는 잘 작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화를 낸다든가 증오심에 불평한다든가 그러면 그 T세포 안에 있는 우수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물질, 바이러스 곰팡이를 죽이는 면역물질, 이런 면역물질들이 잘 생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내가 걱정을 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면역억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T세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이건 뇌에서입니다. 그렇죠? 그 T세포는 여러분의 뇌 상태,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뇌파면 T세포가 참 알파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마음은 뭐가 결정해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은 뭐가 결정해? 영이죠, 영.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가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은 저런 새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 그래서 영파라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뭐를 조절해요? 뇌파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뇌파가 조절되는 데 따라서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질병이 이 나쁜 영 때문에 결국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 영을 바꿔야 된다. 거짓 영,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네, 거짓 영으로부터, 사망의 영으로부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가면역성 질병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여기에 변질이 돼가지고 괜히 나를 보호하게 돼 있던, 그렇게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던 비세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자가면역성 T세포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관절을 공격하면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간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이 되고, 예,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이 되고, 예, 골수에 가서 혈소판을 공격하면 혈소판 감소증에 걸리게 되고, 예, 눈물샘을 공격하면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눈이 맨날 말라서 인공 눈물을 짜내야 되는 어쨌든, 그 다음에 침샘을 공격하면 이 잘못된 변질된 T세포가 침이 안 돼서 안 나와서 입이 자꾸 말라서 물을 자꾸 마셔야 되는 구강 근접증, 예.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립니다.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 그러면 이 영, 이 마음, 이 어떤 영이, 이게 물론 나쁜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의 영이 어떤 마음을 주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 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마음은 우리가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영에 따라서 뜻이 생기고 뜻에 반응한다.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좀 확실히 해놓고 해놔야만 여러분의 그 자가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생물학자 아이반 파바로브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조건 반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건 반사를 증명해냈습니다. 뭐 이거 다 여러분 아는 얘기인데 하도 유명해서 개를 데리고 와서 종을 땡 쳤습니다. 이게 종을 치고 땡 쳤어요. 그 개가 이 박사님은 왜 종을 칠까? 종소리에 뭐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땡으로. 왜 그러시죠?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러다가 땡 좀 치고 땡 좀 우리 강아지 좀 떼고 우리 문 박사님은 부부 싸움은 누가 이겨요? 부방사님이 당연히 이길 거거든. 자, 이제, 그러니까 개가 대여섯 번 하니까 감을 잡았어. 종소리를 왜 치는지, 종소리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예, 땡 소리만 들으면 엔돌핀 유전자 켜지 않죠. 예. 아시는 것도 나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침 생산 유전자도 켜져. 그 침이 막 나와. 그 다음에 위액 유전자도 켜져 안 켜져. 예. 네. 췌장도 켜지고 쫙 다 켜집니다. 땡!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치료가 좋은 줄 아세요? 웃음이라는 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웃음 치료사가 와서 웃으세요. 그럼 여러분 헤이 치 얘기를 웃기시는데 그러면 아무 오늘 기분 좋게 웃어야 여러분 유전자 무슨 행복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조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거 뭐.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 하면 나중에는 바보로 박사가 종을 안 쳐도 방에 들어와서 종 맞다 들었다 하면 뭐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종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반응해요? 종 안 쳐도. 그러면 그 다음날은 종을 들 필요도 없어. 딱 들어와 종을 딱 쳐다보면 어떡해. 완전히 우리는 영어 눈치로, 그렇죠? 눈치로 안다는 것은 뜻으로. 그 뜻으로 유전자는 쳤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이제는 뭐 종을 땡칠 필요도 없이 종만 쳐다보면 걔는 왜 그렇게 유전자한테 다 켜져요? 틀림없이 종을 들 것이고 종을 들면 틀림없이 뭐요? 칠 것이고 치고 나면 틀림없이 맛있는 거 줄 것이라고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반응은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배우면 하고 딱 믿음이 갈 때 유전자 확 듣기는 들었는데 긴가민가 이런 유전자 듣기 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든지 유전자가 켜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간에 이 자기 소변을 자기가 받아서 먹는 무슨 요법이 있어요? 뇨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요법도 다 있어요. 자기 어둠을 자연하다 마셔.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뉴욕법 학교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꽤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꽤 똑똑한 사람이 자기 오줌을 마시고 있겠어요? 믿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그거는 이치에 안 맞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왜 오줌을 받아서 마시냐? 그럼 오줌 안에 좋은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비타민 먹으면 뭐 남아 돌아간 비타민이 왜 소변에 나오고 뭐 소변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해석이 돼서 나온 건데 그걸 마셔서 뭐가 좋겠습니까? 부담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건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좋다. 난 좋은 거 있다. 좋은 거 있다. 그렇게 치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변 안에 좋은 게 있더라도
그게 나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몸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한번 나왔다가 돌아 들어가면 나? 나오기 전에 낫지, 그게. 전 그런다. 전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여기 아예 그냥 잡아내버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력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 좋아, 좋아. 아, 그 누가 못 가, 나한테. 아, 그, 진짜로? 아, 그걸 어떻게 인지 알았어.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 집에 와서 당장. 그런 사람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줌 자체는 전혀 효과가 없더라도, 그것이 그렇다고, 뭐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는 믿거나 말거나 이치대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치대로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의 영향, 믿음이라는 것이 뇌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은 엄청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거 없이 왜 그런 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저 이상무가 어떻게 저 여자한테 홀딱 반했을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 아무리 이해가 안 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어떻게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 이상? 그렇게 머리가 멋지게 생겨고 미남에다가 폼도 많고 치마도 좋고 키도 크고 근데 어떻게 그런 나냐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뭐가 쉬었다 그 쉬는 게 뭐예요? 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입니다 영이 쉬우면 분간을 못해요. 거짓의 영이 쉬우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분별을 그래서 저는 소변을 마시는 사람도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믿냐. 그런데 그 쉬운 게 분명한 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이치에 맞아야 맞아요. 이치에 맞아도 아이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게 쉬운 거지 그거. 그래서 영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짓 영은 거짓 믿음을 줍니다. 네. 진리의 영은 참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진리만 믿도록. 그래서 거짓을 들으면 이렇게 분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비싼 것들, 싼 것들, 온갖 희한한 것들을 다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믿을수록 내 유전자에 오는 힘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이제는 뭐, 이제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종만 딱 쳐다봐도 걔가. 그래서 파블로 박사 이제 종을 들었어. 아, 이제 걔는 믿는 거야. 틀림없이 출신다. 그래서 파블로 종을 딱 치고, 종을 놓고 이제 맛있는 거 주려고 주겠지 하고 이제 파블로 박사 총 나가버려.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대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때 유전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틀린 거지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깨는 김선구. 그래서 서로서로 거짓말하며 서로서로 건강해. 그래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런 것을 믿을 필요가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사랑일 때, 진선미일 때, 유전자를 켜는 생명의 에너지일 때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믿음이 믿음. 네, 박수 치세요. 혼자 쳐도 되는 거니까 사정없이 치세요. 자꾸 주위에 이렇게 도움을 네, 뭐 상관이 있어요? 치세요. 네. 그렇게 치면 칠수록 유전자 더 잘 켜지니까 웃으면 웃을 수
그래 뭐 풀만 먹어야 되나? 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먹어? 영양가를 주자고 했어. 그럼 효과 없어. 음식만 가지고 나는 게 아니야. 책이나 운동을 해야 돼. 또 운동! 아, 에이, 뭐 하니까 죽으면서 해야지. 그래서 운동 좀 안 하고 나도 먹어.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즉, 운동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영이야, 영 뜻이야. 그것이 여러분 건강에 더 확실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거예요. 담배가 그렇게 나쁘지만, 담배 피울 때마다 뭐예요? 국밥 산다 먹나 대단하대 참으로 재미 참 좋다 그 좋은 생각만 하면서 담배 피우면 그 폐 안에 안 걸려요 담배만 피워버렸다면 그냥 이었다고 그러면 활성산 속으로 나와서 유전자 손상시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다그 어떤 자기가 가슴에 품은 뜻, 영 때문에 걸렸는데 유전자 꺼져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 뜻은 하나도 안 고치고 병원에 왔다가 그 헛수고야 헛수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영에 반응한다. 해영이에요. 멋있다. 유전자는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뜻에는 나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유전자의 반응의 강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믿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어야 할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가 나타났다 하면 나는 뭐예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의 반응이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유전자의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물질적, 나를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은 생명의 영, 생명의 영과 이 영에는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이 있다. 그 생명의 영은 영의 본질은 우리가 진선미 믿음 소망은 왜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을 이 생명의 영을 생기 기라.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 받는다고. 이 소나무 같은 거 붙잡고 막 비비더라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소나무를 붙잡고 막 비비고 이렇게 하는데 네. 멋있는 소나무에게 가서만 하더라고. 왜 그래? 제가 귀여워. 그런데 네. 그 나무가 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신 하나님이 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가 주는 거. 그러면 그 소나무로부터 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발짝 물러서야 돼. 물러서가지고 어때요? 이야, 그 나무 참.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참 키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봄마다, 응? 벚꽃이 쫙 폈죠? 아, 기다려야 돼. 예, 유전자 켜줘요. 엔돌핀 나오죠. 기쁘지잖아요. 어머, 봄! 아, 아까 뭐라고? 표현하다!
생명에는 생기,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와서 요 세포들을 분열시키고 3단은 유전자를 깨우고, 그래서 제일 먼저 깨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예요? 병아리가 될 때 제일 병아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몸의 부위들 중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네. 빨간 심장이 생겨나죠. 찌끄러워요. 지금 무슨 힘으로 합니까?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 신호를 뛰면서 혈관이 생겨보세요. 그때는 조그만 신장하고 신장에서 나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노른자는 거기 점점 네. 그거는 꺼져있던 위장 유전자, 꺼져있던 간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에 타이밍이 맞춰서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켜줘야 되죠. 저는 옛날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집에 가서 암탉이 닭을 해놔 본 거예요. 그 저는 암탉이 그런 기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탉 없어도 돼. 뭐만 맞춰주면 돼. 온도만 맞춰주면 돼. 걔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혼자서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는 어떤 사람은 걔는 혼자서 한다는 사람. 그거는 저절로 봐요.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 저절로 생각하고서 그거 참 개나니 저절로 배가리가 되네. 생각이 그 사람 저게 저절로 되지는 거고 어떻게 저렇게 되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 신호를 받지 않으면 유전자 깰 수가 없죠. 그게 진선이 믿음 소망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참 미련했어요. 이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참 사람이 미련했거든요. 제가 연세대학 출신 아닙니까?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연세대학 안에 기독교 학생회라는 학생회가 있고, 거기에 속한 기독교 믿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 예수 믿는다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쪼다처럼 보이냐. 나만 잘난 거야. 나만 똑똑하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이게 참, 뭐, 뭐가 모자란 거지. 제가 그 걔네들 얼마나 몰려준 건지 몰라요.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야, 임마. 그때 그 기독학생회장의 이름이 방영수였어. 야, 방영수, 일로 와봐. 너 하나님 봤어? 그때는 그게 뭐 꽤 똑똑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거는 뭐하고 같았냐면, 여기 지금 핸드폰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핸드폰은, 전파가 있는지 뭔지 아무도 몰라. 이 핸드폰은 자기가 울리는 것은 전파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울린다. 전파가 있다는 것을 이 핸드폰은 믿어. 그래서 전파에 감사해. 왜? 전파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어. 그래서 전파라는 게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그 말 맞아요. 뭐
전파 없으면 이 핸드폰 살맛 없어. 하루 종일 가도 꼼짝도 안 죽어 있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아는 핸드폰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핸드폰이야. 근데 이 핸드폰은 이 자식은 뭐 생각이 없어. 지가 울리고 뭐 소리 나고 하는 게 전부 다 저절로 하는 줄 알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소리가 나네. 그런데 이 핸드폰은 뭐라 그래요? 얘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얘야. 전파란 게 있단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랬게? 얘 보고. 전파 봤어? 얼마나 마음껏 질문이요.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봤어. 너 똑똑한 척하고. 너 진짜 자기가 얼마나 바보냐는 것을 나타내. 그래서 요새도 어떤 사람들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박사님은 하나님을 뭐 되게 찾으시는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러면 선생님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혹시 마음 보셨습니까? 안 보이고 무조건 없다는 거는 그 무식한 얘기야. 여러분, 지절로 된다고 믿는 것은 진짜 무식한 겁니다. 네.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는데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 가지고 전파 신호를 보내. 그 자동차 샥샥샥. 시골 할머니는 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참 희한하네. 어쩌고 이렇게 지절로 알아서 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시골 할머니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신호를 인정을 해야 여러분 유전자에게 그리고 신호가 내 유전자를 켜줄 수 있고 생명적으로 좋게 조절해서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야 말. 맞습니다. 강력하게 믿는 사람은요, 엉터리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거짓을 믿어도 나을 수 있군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를 믿으면 얼마나 잘 낫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약으로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풀려. 이것이 내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능하면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 속에 갇히지 말고 밝은 영을 가능하면 나는 밝은 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밝은 영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일 동안 뭐만 갖춰주면 온도라는 조건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봄에 꽃이 피는 일. 왜 겨울에 죽어 있잖아, 죽어. 왜 조건이 안 맞아? 유전자 다 꺼져 있다. 겨울. 드디어 봄이 와서 봄비가 촉촉 내리면 기온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조건이 맞으니 꽃 피우는
왜? 사람들 생기 주신 그러면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나쁜 뜻에 면 뭐예요? 나쁘게 반.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좋은 뜻에 반응한 거예요? 나쁜 뜻에 반응한 거예요? 네, 나쁜 뜻에 반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뜻을 품었길래? 분명히 나쁜 뜻인데. 나쁜 뜻은 결국 뭐가 나에게 나쁜 뜻을 넣어준 거예요? 나쁜 영이. 나쁜 영이. 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나쁜 생각을 그 성경 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누구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 특히 암 환자, 특히 여자 암 환자, 여자들은 온갖 영을 다 받아들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복잡한 거예요. 자기는 또 자기 생각에 헷갈리는 거. 그래서 여러 영들이 와서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가 또 좀 있다가 저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에 가 있으면 제일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얘기가 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우리 집 사람도 그게 좋겠네요. 나도 좋겠지. 그럼 그렇게 해. 그럼 나온 얘기인데 화장실에 이상한 영이 뭐예요? 그러면 좀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로 아,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해. 뭐 아니야. 너무 소생각 못해.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하자니까 여보 좀 생각을 많이 이런 거 싸운다고 아시겠어요? 똥똥 나하고 싸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자 왜 그래? 하고 결정했으면 딱 정리를 생각해 정리를 안 하는 거지 결정한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결정해놓고 바꾸냐 그러면 아 그게 뭐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결정했으면 뭐예요? 결정한 대로 제고 시험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남성들이 자가면역자에 걸린 걸 보면 주로 상당히 여성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남성들이 자가면역자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섯 명 중에서 이 왈가닥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네. 아, 뭐 문제가 있으면 그저 뭐 한 말씀 다 해버리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항상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여자도 사람인데 여자들은 뒤집어 씌우는 데는 선수들 남편들은 억울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네.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워낙 잘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뭐 여자들 뭐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 남자는 그래요. 이 잘못이 나타나면 남자는 뭐라 그래요? 에이, 또 내가 실수했네. 이번에 잘못했어. 이게 남자예요. 그 여자들은 자기 잘못이 이제 나타나면 남자처럼 여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좋겠어. 자기 잘못이 나타나자 말자 그렇게 되게 된 것도 결국 당신들. 그거는 그 잘하는 여자들은 잘하는 게 안 그래요. 왜 다 뒤집어 씌워버려. 근데 잘하는 게 잘 그린 여성들은 뒤집어 씌울 줄을 모르고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내 탓. 상대방 탓인데 싸우기가 뭐예요? 싫어가지고 내가 좀 하자 그래. 그 자꾸 그러고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뭐예요? 안 하고 상대방 또 마음 상할까봐 안 하고. 예. 이래서 이 착한 여성들이 잘하네. 그럼 자기 이 감정을 다 표출하고 이런 여성들 이런 문방사들은 다 절대 잘안자. 그러면 누르고 왜 사람 아무리 착해도 또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팍 하고 폭발하고 그걸 또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괴로운 관계가 올까? 아, 삶이 안 괴로우면, 아휴, 평생 이렇게 울으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뭐요? 참 단순해. 막 그럴 바에는 죽는 게 좋지. 그래서 자꾸 죽는 생각을 하니 뭐, 그냥 병들어서 죽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뭐예요? 포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걸 자꾸 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요. 네, 마귀의 영이야. 죽어. 그럼 이럴 바에 진짜 죽는 게 일이 있어. 그렇다고 죽지는 못하겠고. 이제 이래서 하면 그런 뜻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T세포들이 그걸 감지합니다. 그게 뇌파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그럼 T세포 유전자의 것이냐. 그럼 T세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요.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T세포,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느꼈어. 너도 그렇지? 그럼 T세포들이 그럼 우리 주인님을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좀 죽여 드리자. 어디를 공격한가? 콩팥을 공격하자. 관절을 공격하자. 이래서 생각해요. 유전자가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밝고 우리 문박사처럼 이렇게 밖으로 다 나타내고 하더라도 이런 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죽으라 하고 일한 분. 좀 피곤하면 쉬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빨리 뭐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입등해야 되고 막. 그러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뭐예요? 막 밀어붙여. 그러면 피신분들이 이 사람 죽으려고. 그래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완벽주의자. 아, 어디 갔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이 뭐예요? 부엌에만 막, 거실이만 막 늘어났는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안 해놓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죽겠다 그러면서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엄마 죽으란 말이야! 될 일을 오늘 해놔야 된다고 뒤세보들이 뭘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으려고 노력을 뜻이 전달해요. 뜻이 유전자는 뜻이잖아. 자, 재미있는 얘기야. 제가 아는 어떤,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참 이쁘고, 참 착실하고, 신앙이 참 좋은 여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막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찾아내는 거야? 자기 T세포가 자기 관절을 막. 왜 이렇게 됐나? 알아봅니다. 그 성당에서 이 처녀, 그 사람이 이름이 안젤라입니다. 안젤라라는 뜻은 뭐예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안젤라. 정말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이쁘고 마음씨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참 착실하고 누구나 탐내는 며느리감인데 이 안젤라가 다 딱 주는 거야. 왜? 같은 성당에 총각이 마음에 드는 총각이다. 근데 이 총각도 뭐 총각인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모든 조건은 완벽해. 총각 성격도 좋고 그 집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왜 장가를 못 가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악명이 높아. 온 주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에 딸 보내면 뭐예요? 딸 죽인 거야. 그래서 안젤라는 그 집에 시집을 가고 싶은데 진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보면 엄두가 안 나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고 그런데 안젤라 엄마도 뭐예요? 절대 반대다. 그래서 둘 다 노총각 노처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참. 그러다가 어느 날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나 그 집에 시집갈 거야. 죽으려고 해.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어코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야. 그런데 뭐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결혼 시켰어. 시켰는데 이제 태백을 하는데 참 여자는 엄마라도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퇴근을 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저를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꾼 나더니 그래 네가 나를 바꾼다며 엄마가 직접 얘기했을 리는 없지요. 엄마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누구한테 했을까? 이모한테 했겠지. 제가 시어머니를 바꾼대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가 그 이모한테 그 얘기할 때는 꼭 뭐라 그러면서 해요. 너만 알아. 그래서 이모는 이모 친구한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시어머니한테 간거다. 와. 그래서 하여튼 입조심 좀 하시오. 교회에서도 문제 생기면 여자들 입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눈앞이 깜깜. 그래도 안 되면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래 너 한나 변화시켜 봐라. 아주 맹랑한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마워 하는 거야. 믿다고. 춤을 지게 6개월을 앉아다가 충성스럽게 해도 시어머니 더 온다고. 그래서 안젤라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젤라 관통 그렇게 잘해주는 걸 뭐예요? 훨씬 덜 잘해줬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열받아 여자들 그 눈치 자체도 와 요거 받아 요게 응? 우리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화를 안 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화를 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더니까 중풍이 왔어. 그래서 이 왼쪽 뇌가 망가졌는데 이 왼쪽 뇌는 그래서 오른쪽에 반신불수가 돼. 왼쪽 뇌, 웃음 센터가 왼쪽 뇌에 있어. 네. 그 왼쪽 뇌에 이 언어 중추가 있습니다. 언어 중추. 언어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유! 발음이 안 돼. 그래, 이제. 근데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계속 잘해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가 좀 시어머니가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다가 혈압이 올라왔을 거니까 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랬는데 안정감만 그런 건가 안정감 내가 잘해드렸어 이런 일이 그래서 나를 내가 책임을 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부터는 다시 더 잘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요새 이제 다시 잘했는데 이제 더 힘들어. 왜? 이제는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똥오줌도 받아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옛날에 혼자 하던 걸 다 이제 안 되면 며느리가 다 얼마나 힘들었어. 거기다가 시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다 알 거야. 지옥이야 그 방이 지옥.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이제 진짜 잘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또 관두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막 졸려서 죽겠고 짜증도 나고 막 그때 시어머니 밥을 또 먹이는데 이게 좀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가 이렇게 닦아드렸어. 근데 시어머니가 옆에다가 안젤라 손을 꽉 물었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엄격하게 시어머니 빡빡을 딱
좋아하네. 시어머니랑 문제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잖아. 하나님한테 이게 내가 중풍 걸리기 위해까지, 어? 시어머니 중풍 걸리는 죄도 보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안젤라 생각이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를 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은 거야. 그거는 누가 그렇게 믿겠는고요? 그냥 사단이 막이야. 너무 말이야. 하나님 이제 가만 그래서 왜? 어떤 벌을 내리시나? 근데 여러분 벌은요 빨리 받고 싶더라고. 내가 벌 받게 돼 있으면 이왕이면 뭐예요? 빨리 받고 싶더라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누가 떠들면 막 이 담임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야 하도 무서워서 그 이름 나이잖아요. 서한필 선생님. 네. 그래서 다 세워놓고 뭐예요. 저는 키가 커가지고 맨 나중에 맞는 거야. 그 이 꼬맹이들은 제일 먼저 맞고 밖에 나서 노는 거야. 우리 꼬맹이들만 맞아 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한 60대 맞는 기분이야. 아, 제일 먼저 맞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 뭘 받을 생각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빨리 빨리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T세포들이 그 소식을 김선이 친구야 불도 드시라고 우리가 협조해서 어디를 공격해드려야 되잖아. 그래도 관절이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붓고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한편으로 잘 됐지 시어머니 안 돌봐도 되니까 관절 좀 핑계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일석 이제 벌도 빨리 받고 시어머니 받고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착해요. 아니, 여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됐어? 남편은, 이 남자들은 바보야. 여자들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참,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 우리는 겉돌아요. 속 알맹이는 여자들이 다 사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젤라가 뭐 젊은이 뺨따귀 때린다고 말할 수도 그 남편이 병원 가잖아. 그래도 서울한수병원 서울대학병원 내려가도 뭐 면역 억제제 밖에 없어요. 왜 T세포가 공격을 하니까 그 T세포 죽어요. 그 약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시작해. 아하 이게 약이 나빠서 그렇고 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이 문제인데 그렇죠? 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약 아무리고 자꾸 느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면 더 좋은 약이 있는 줄 알고 이 집에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받으라고 미국에. 그래가지고 미국에 최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생기니까 나 면역 억제제야 같은 약이야. 그래서 한 달 휴가 지내고 남편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이거 마누라, 이제 뭐 병도 못 낳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해 누가 우리 뉴스타 타는 데 가봐라. 여기 장구 박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막 틀림없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별난 시어머니라고 남편 잘 알아요. 틀림없구나. 근데 이제 착한 며느리가 별난 시어머니하고 살면 자가면 걸리게 돼 있어. 죽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안젤라, 그 남편은 가고, 한국으로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하고 얘기를 제가 이제 꺼내서 좀 이렇게 위로도 좀 할 겸 내가 상황을 이해한다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신다죠? 그랬더니 네,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시다며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욕하면 하나님이 뭘 더 준다. 네. 아니, 이런 거, 그거 참 힘들게 되었어. 지금 관절염 자가면역 성질병인데 좀 솔직하셔야죠. 박사님, 우리 시어머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 남편 모실 보기에 좀 그렇지 몰라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소통도 안 들어가. 이걸 어떻게 도와주시냐. 문제의 핵심을 뭐예요? 은폐합니다. 야, 이거 참 궁금하다.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농담 안 가봤지만 그런데 천명을 보면서 하나님 이 여자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왜? 문제의 핵심을 인정하지를 않는 방법인데 참 힘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난관에 봉착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영감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좋은 지혜를 주어주십니다.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라.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35절. 오직 너희는 남수를 사랑하라. 남수를 사랑하라. 자에게 보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이건 놀랍죠. 보통 사람들이 알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은혜 놓고 악한 자는 걸리십니다. 제가 이걸 보셨더니 이 안젤라가 이걸 보더니 어머 안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뭐예요?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도 했고 시어머니 병따고도 하나님한테 약속도 안 지켜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줘서 관절염에 걸리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 또 은혜를 인자로 안젤라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뭐예요? 달라 안젤라하고 그 정보를 한번 보고 성경을 딱 그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젤라 하고 안도해 봤어. 아 자기 같은 여자를 하나님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자,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 거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열한 제자만 앉습니다. 가룟 유다는 초대를 뭐예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까지도 오라고 마지막 반찬 같이 하자. 그런 분이 예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때까지 잘 보여. 내가 벌주고 그런 게. 자, 앉았으면서, 그 다음에 21절. 저희가 먹을 때 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만팔이다. 그랬더니 22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자 각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그렇죠? 각각입니다. 각각입니다. 주여 전부가 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접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런데 맨 마지막에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차 12번째 차례가 왔어. 11명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이. 근데 이제 유다차. 여러분이 그런 유다부터는 그쯤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접니다. 이런 분들 만나 좋아. 근데 이 가는 유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누구니까? 내니까. 니나 뭐 새끼. 얼굴이 철판 깔아도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같아서 그래 이 새끼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니까 대답하실 때 뭐라고 했죠? 네가 말하였다. 그 네 말하였다. 그래 놓고 뭘 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면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인지 가지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여기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12명 다 누구도 포함해서 그런 여자도 포함해서 다에서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고 은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가는 유다는 이렇게 뻔뻔 사람으로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뭐를 줘요? 죄를 사하는 용서의 피를 마시라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 용서를 받고 나면 뭐예요?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니 몇 명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다 이것을 마시라 하는 걸 딱 보여줄 감정이 없나. 왜? 자기 같은 나쁜 여자에게도 자녀를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서의 자녀들.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박사님 그럼 저도 저에게도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젤라 씨가 가론여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까? 가론여자보다 더 나빴다고 주십니까? 근데 가론여자만큼 나쁘시지 않죠. 그러더니 내가 박사님 너무 바쁜 거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신 것은 기뻐요 안 기뻐요?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안젤라 얼굴에 웃음 꽃이 피었어. 하니 나를 우리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해도 그렇죠. 빵따구는 때려도 약속 안 돼.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그래서 왜요? 그래서 성경 보면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나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 선하심을 알게 되면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용서를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은 회개를 뭐야?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하는 거.
알독신 나와야 한다. 네. 안젤라 T세포 유전자가 쫙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며칠 후부터 전혀 관절을 공격합니다. 약품 드시죠. 그래서 이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참 예수님을 만났네. 생명의 영을 만났네. 막 생명 에너지를 받기 시작해. 성령을 막 받아. 네. 그래서 이 안젤라가 2주 만에 싹 다 나버렸어. 이제는 시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테이프하고 이제 한국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중풍이 악화가 됐어. 왜? 그 간병인을 하나 뒀는데 이 간병인이 아주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뭐 이 저 말 안 듣고 그냥 무조건 때렸어. 안젤라한테는 한 대 먹었는데 그 안젤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일 옷 갈아입을 때도 좀 밥 먹을 때도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벌 준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 안젤라가 안젤라는 모르죠. 시어머니가 맡고 있다는 것은 모르죠. 그런데 며느리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아오면 며느리가 자기를 뭐예요? 간병을 해줬으면 싶은데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안젤라가 왔어.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뭐 응원부린 거야, 좋아가지고. 유전자 켜져, 켜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안젤라를 통해서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야. 그 시어머니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고마워. 막 말 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근데 시어머니 막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시어머니를 고치라고. 이제는 누구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맨날 고마워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 유전자 켜주고 낫다 안 낫다. 낫습니다. 여러분.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뇌세포는 재생 안 한다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내서 보았잖아요. 이제 말도 조금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듣고, 네, 안젤라가 건강시켜드리고, 이래가지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이 영이 달라지는 거야.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때까지 갔다. 이제 안젤라도 낳고 시어머니 낳고 그래서 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같이 가게 됐답니다. 병이 나는 건 이렇게 나야지. 뭐만 먹고 뭐 운동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 45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던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속에 있는 악령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좋은 뜻을 그런 유전자는 좋은 곳에 좋은 마음.
서세정 교수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큰 좋은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기 죽은 흙으로 만드는 인간을 살리시는 그 생기입니다. 주님,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먹는 것, 무슨 방법, 무슨 기술에만 의존하는 참으로 뭔가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젤라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대로